타일 때는 괜찮았는데 주차장에 주차하고 나니까 애가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절부절. 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나가면은 이 흥분 상태,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기다려줘야지 됩니다. 두리번 두리번. 지금 사람 목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박수가 그래도 아까보다 낮아졌습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부터는. 아직은 조금 높은 상태고요. 심박수가. 예. 긴장감을 나타내는 지수들입니다. 예. 호흡도 가쁘죠, 지금. 헥헥헥헥 하면서. 그래서, 예.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엎드리면은, 예. 아까보다 낮아졌습니다. 앉아가지고, 주변 둘러보고, 예. 심박수 많이 떨어졌습니다. 호흡도 안정됐고요. 그러면 내려보겠습니다. 내리면 또 올라갈 거예요. 제가 자리를 보니까 또 안절부절.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교육을 진행하지 마세요. 이런 야외 교육을 할 때는요. 애가 충분히 나한테 집중을 하고 상황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때까지 즉 호흡 수라든지 심박수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네, 또 안정됐죠? 네, 물러나기 한번 했습니다. 튀어나올 것 같아서.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보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카메라를 좀 맡길 텐데 카메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힘드네요. 두 개를 오케이. 예, 뛰어. 사실 내가 원했던 건 아닌데 뛰어나오길래 오케이 하고서 내가 마치 명령을 내린 것처럼 했습니다. 또 기다려줘야 됩니다. 예, 차분해질 때까지. 냄새, 소음 이런 것들에 적응해야지 됩니다. 차 움직이는 거 보고 저건 뭐지? 여긴 어디지? 호기심 호기심.
얘기 그게 아니라 맨날 하는 거야. 몇 번 얘기해야 돼?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약속 썼어. 아주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이름이 뭐예요? 얘요? 익숙연이에요. 착하네. 여우같이 생겼어요? 네, 여우처럼 생겼죠. 애기가 마음에 들어? 응? 호기심, 호기심. 이름이 뭐예요? 여기요? 두식이요. 두식에, 두식아. 두식. 겁이 많아요, 겁이 그래, 많아요. 그래, 그래, 뭐예요? 두식. 만지지 마세요, 겁이 많아요. 이모도 강아지 네. 키우는데 아, 겁이 되게 많아 지금 지금 교육하러 나온 거예요. 지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기다려. 이제 기분 좋아? 긴장해서 해방됐어요. 이제 아주 편안해졌어요. 느긋한 상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졸릴 거예요, 아마 지금.